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치료와 응답이라는 주제 아래 이복림 원장님의 인도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9월 13일 월요일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은사집회가 오후 9시 다니엘 철야 시간에 있습니다. 치료와 응답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은사집회에 기도로 잘 준비하시어 성도님들 모두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저녁 예배 후 제20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 및 결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시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파란 하늘과 초록색 들판이 싱그러운 경기도 용인의 한 마을. 맑은 공기도, 푸르른 나무도, 보이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저 걷는 모습이 70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쁘게 앞으로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아무 잡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회장님 덕분이죠. 들판 사이 쭉 뻗은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천국 세예루살렘 오솔길을 생각한다는 두 분. 요즘은 하늘을 많이 쳐다보면서 살다면 그러면은 하늘의 무지개로 이렇게 하트 구름도 보여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 절로 지어지는 미소와 함께 건강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황우백 장로 김혜순 권사의 간증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교육자로서 43년 6개월 지내는 동안에 교장으로 11년을 재임하다가 퇴임했고 집사람도 같이 교직생활을 했는데 같이 근무하다가 결혼을 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동료로 만나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0살 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남들이 봐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각종 예배, 뭐 헌금도 이제 주신 사명들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요. 교회 잘 다니면 된다고, 성경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 성결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이제 기도할 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사람 이제 전화했는데 이제 수원 지성전에 와보라고. 그래서 한 두 달 동안을 지성전에 가서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때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맨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 기도만 해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성결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이 이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마음이라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달 후에 본당에 가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2004년 10월 10일 창립일. 예,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날 등록했어요. 저한테 이런 교회가 있는데 같이 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책을 이걸 좀 읽어보라. 근데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는데 교사가 와서 김 선생님 이 목사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난 잘 모르고 우리 집 사람이 그 책 읽어보라 해서 그러는데 읽어봐야지 그랬더니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읽어봤는데 참 이런 목자가 있구나. 그 자서전 비슷하게 쓸 때 보통 감추잖아요. 근데 아주 진솔하게 표현했더라고. 그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런 걸 진솔하게 쓴다는 그 자체가 이런 분이라면 틀림없이 이 책에 쓴 내용이 다 거짓없이 썼을 거라고 믿음이 오더라고요.
또 새 따님 가스 사건 그것도 청년을 먼저 기도했고 야 과연 이런 목자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만민중앙교회 등록을 해야겠다 마음을 굳힌 거죠 그래서 갔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생각한 그대로더라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다회장님 뵙고서 또 그 만민중앙교회 그 성도님들 하는 걸 보고서요 야 저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저렇게 그리고 우리 당회장님은 설교 내용이 언제든지 성결돼야 된다 그 죄 짓지 말아라 그게 참 말은 쉬운데요 그렇게 그 설교를 진짜 그 진솔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진짜 내가 이제 굳히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재단은 여기다 그렇게 만민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임하고 나서 그 TV를 많이 봤어요 근데 봐도 맨 정치 프로만 그 정치 프로가 몇 군데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그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안 맞고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자꾸 입으로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게 몇 년간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장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초기 위안이라고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딱 그때 생각이 당회장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거는 당회장님 기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기회가 좋았어요 당회장님 생신이라고 해서 가야 되겠다 가서 당회장님 기도를 받아야 이게 낫는다 그래갖고 이제 그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집사람이 당신 지금 이럴 단계가 아니다 지금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크게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통회 자박도 하고 아주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내 마음이 쿨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당회장님 그 생신 때 올라가면은 응답을 받겠구나 하는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5월 15일 당회장님 생신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당회장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왼편 가슴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저게 무슨 빛이지? 나는 그게 그 무대에 이렇게 그 장치해 놓은 빛인 줄 알았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죠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보려고 모니터로 딱 보면 안 비쳐요 그 직접 봐야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회장님하고 손 터치했잖아요 엄청 그냥 울었어요 엄청 감사기도가 나오고요 아주 마음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16일 날 위내시경 검사를 다시 또 받으러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담당 의사가 나보다 더 좋아해요 그냥 환히 웃으면서 다 낫다고 아무것도 이상 없다고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당회장님 만난 게 일생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초이스 선택이에요. 그 뒤에 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제대로 읽고 아무튼 그전의 신앙생활하고는 180도 다르게 생활을 했죠. 그리고 고치고 나서 뭐 몇 년 되면
암이라는 게 재발한다고 하는데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한은 재발이란 없는 거예요. 변기하지 않는 한은 올바르게 신앙생활 착 하고 있으면요 절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잖아요. 지금도 뭐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아무 잡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회장님 덕분이죠. 그난 우리 당회장님에 대한 신뢰가 100%죠. 진실로 호소가 없는 할지라도 저에게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후 황우백 장로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안경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음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남편 장로님이 그때부터 신앙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아침에 4시 반이나 꼭 일어나 4시 반 5시 일어나요. 몸 이 정도 다 닦아요. 다 닦고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저기 성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처라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도 꿨어요. 우리 남편이 이게 우리 집에 큰 구렁이가 아우 왔더래요. 이렇게 우리 남편하고 눈을 이렇게 보더니 슬그머니 나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이 조금 못 됐나 하여튼 얼마 후에 방에 천사들이 꽉 오더니 이제 남편 장로님더러 장로님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이 목욕탕에서 저 목욕하고 나갈게요. 깨끗이 목욕하고 나갈게요. 막 그렇게 꿈꿨다고. 요즘은 이렇게 이제 저기를 이제 하늘을 많이 쳐다보면서 다니면 하늘의 무지개로 이렇게 하트 구름도 보여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게 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위한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 두 분에겐 은혜의 체험도 많다고 하는데요. 수요일인데요. 지성전이 여기서 한 저 30분 이상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제 가는데 차를 제가 29년 운전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뭐 사고 난 적도 없고 그런데 조금 그날따라 이 차가 참 이상한 거예요.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는데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되니까 앞차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꽝 이제 앞에서 차를 부딪혔다고 이제 그 시동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그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조사하고 이제 저 렌터카를 실어 보내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 제대로 다 드리고 2주 정도 뒤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 해결됐어요. 차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 차도 폐차 시켰는데 아들이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 교통사고라 이렇게 치고 해가지고 뻐근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우리 지성전에 오신다고 그래갖고 그때 아 치료받아야겠다. 원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주셨어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뒷볼이 빡빡해갖고 이렇게 하면 막 아팠는데 너무 시원하게 이제 치료받고 남편 장로님도 가슴이 이제 이렇게 뻐근한데 그때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현장 예배 때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막 이제 이렇게 이수진 직무대행님 그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반짝반짝 그냥 용눈빛들이 보인다고 기뻐요 그러더라고. 바로 그때 나도 보여 그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신난다. 2017년도 빚본 거하고 지금 맞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 이렇게 이 다리 자세가 나빠가지고 올해 한 2시간 이상 정도 이제 우리가 차를 타면은 이 다리가 뻣뻣하게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갈 때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다리가 뻑뻑하지도 않고 얼마나 가벼운지 예전에는 몸은 피곤하고 그냥 녹초가 됐어요. 그런데 피곤하지도 않고 날아갈 것 같지. 그 둘이서 신난다고 그 간증을 둘이 앉아서 참 열심히 해요. 요즘은 이제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이게 서로 간증 같은 거 그런 거를 참 많이 해요. 매 순간 느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황우백 장로 김혜순 권사는 요즘 신앙생활이 더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엌에서 일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거 듣고 말씀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쓰니까 정말 마음에 있죠. 새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입해야겠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양을 조금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는 무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만민이 너무 소중화되는 게 느낀 거냐면, 왼손으로 정말 아동, 그죠, 여름 성경학교 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지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회장님이 그 GCN 방송 그거를 너무 잘 구축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랜선으로 구역 예배도 드리죠. 또 뭐, 또 은사집회도 하시잖아요.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그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근무했던 그 선생님들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 그 사람들하고 전화 갖고 오면 자랑이에요. 만민 너무 행복하고. 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제 힘이 돼야죠. 뒤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꼭 힘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풀 수 있는 그 키가 무엇일까? 그 마스터 키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결되는 거예요.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도 아주 그 설교 때마다 많이 그 심지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은 빠르게 성결이 돼야 돼요. 내가 성결된 몫은 내가 해야지 우리 집사람이 내 걸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결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창조의 권능 100%를 당회장한테 부여해 주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각자 몫을 남한테 미루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성결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당회장님한테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당회장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정말 뵙고 싶어요. 매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황우백 장로 김혜순 권사는 오늘도 만민 안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회장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결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갑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